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지역민의 태극기 사랑 운동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구봉산 정상. 올해 70살의 신유길 씨가 광복절을 맞아 바람에 찍힌 태극기를 내리고 그건 어때보다 각별한 마음으로 새 태극기로 바꿔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신 씨는 고엽제 위증을 앓고 있지만 15년 전부터 산에 올라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보니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우선과 고려인 등 16명의 시민 대표들은 33차례 종을 울리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런 타종식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복 72주년을 맞아 뜻깊은 통일 염원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끝 목포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통일 열차가 북녘 땅을 지나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그날을 참가자들은 기원했습니다. 여기로 통일 열차는 분단선을 지우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평화 공동 번영의 꿈을 안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설 속에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광복절.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여수 해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47살 권모 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권 씨가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질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로 쓰이는 유해 화학물질 MDI가 도로로 일부 유출돼 관계기관이 흡착포 등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 관람객 20여만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와 관련해 지난 11일 갑작스런 폭우로 첫날 불꽃쇼가 취소됐지만 12일 열린 불꽃축제를 20여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2회째를 맞은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수밤바다와 연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목포 고화도는 영산강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역사적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섬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은 물론 제국주의를 꿈꾸던 일제의 침략 역사도 섬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항에서 바라다 보이는 작은 섬 고화도.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고화도를 전열을 가다듬었던 전진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수군 통제 영토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화도에는 일제의 흔적인 침략의 역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맞닿은 해안가 곳곳에 동굴이 눈에 띕니다. 일제가 자살 특공정을 매복시키는 등 군사작전용으로 조성했던 인공 해안 동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동굴만 15곳, 이 가운데 11곳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화도에 있는 해안 동굴은 조선인의 강제 징용에서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했던 실증적인 가치가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방공호.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작고 내부로 들어가면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목포권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조성 방공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해안 동굴과 함께 일제 침탈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화도에 있는 해안 동굴과 방공호와 같이 태평양 전쟁 유적으로서 국가의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문화유적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화도 역사유적 공원 조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화장품, 환경 개선제 같은 바이오 활성 소재 제품과 농수산물 가공 제품 등 혁신센터의 핵심 사업과 관련한 상품으로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혁신센터에 입주 신청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는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인 선수권 대회와 비교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참가 선수들이 단지 성적만을 보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데요.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 마스터즈 대회 싱크로나이즈드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이 여성은 경기가 끝나자 남편 아들과 함께 부다페스트 시내 쇼핑에 나섰습니다. 경기 일정은 끝났지만 며칠 더 머물며 헝가리를 둘러보고 근처 이탈리아도 관광할 계획입니다. I am going to see the sights of Budapest because for the last 9 days I've been at the pool swimming, competing and then we're going to go to Slovenia and Italy and then go home. 이번 마스터즈 대회는 한국에서도 5개 팀 24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오로지 좋은 성적만을 거두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헝가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관광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저도 오는 걸 망설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합 먼저 하고 그 남는 기간 동안은 관광 열심히 다녀야죠. 시합 저 두 종목 끝나고 나면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저 비엔나 하루 기차 타고 갔다 오기로. 성적보다 참여, 경쟁보다 경험을 보다 중시하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들의 성향은 부다페스트 광주 홍보관을 찾는 이들의 질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챔피언십 때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게 여기에서 나눠주는 기념품이라든지 마스터즈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뭐 숙소나 광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수권 대회보다 참가자가 많고 가족과 친구 등 동반자들을 이끌고 오는 현상. 여기에 관광과 쇼핑에 관심이 많은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들의 성향 덕분에 헝가리는 그야말로 마스터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Championships already can bring some direct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ies, to the city of Budapest and the city of Balatonfüred. 세계 수영 대회는 선수권 대회 17일, 마스터스 대회 14일 등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들에 비해 일정이 길다는 점도 지역으로서는 매력입니다. 2년 뒤 광주가 마스터즈 대회의 특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광과 쇼핑, 문화행사와 역사 유적을 잘 엮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밀한 전략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협의기구에 참여할 근로자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협의기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와 근로자 대표단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공사는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근로자 대표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차량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수도권보다 전남에서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남이 3.54명으로 충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인천 1명, 서울 1.13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며 차량 등록 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337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아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이달 한 달간 화물 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여수시는 화물 여객 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골목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캠프가 마련됩니다. 순천 청년정책협의체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순천만 에코촌 뉴스호스텔에서 청년 괜찮아라는 주제로 캠프를 열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며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측은 이번 캠프에 대해 청년 희망 정책 5개년 계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광양경찰서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역연대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한데 모이는 유관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여성 관련 안전시책을 설명하고 상호협력하에 구체적인 공동시책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긴급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합니다. 아침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비가 잦아든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레이더 현상에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으로는 저기압이 머무는 가운데 오늘은 이렇게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걸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비구름은 내일 발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원 북부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영동 남부에 최고 70mm, 수도권과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제주에 10에서 50, 호남과 경남에도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기온도 약간씩 더 오를 텐데요. 어제 22도 선을 보였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오늘은 27도, 광주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은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0.8도, 대구 23.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전주 29도가 예상되고요. 특히 제주도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꽤 길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